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아, 어제 이렇게 에보니 워리어 데리고 끝났죠. 이 친구가 아주 성능이 좋은 관계로 비질런트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3회차에서 풀지 못했던 에보니 워리어로 비질런트를 정복한다는 그 욕망을 풀기 위해 가도록 하죠. 우선 저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진으로 갑니다. 신전 비질런트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주말 전에 끝내고 새로운 퀘스트 모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우리 그이네스한테 말을 걸었었고, 저기 망자 행진 포스원의 뭐 데이드래기 얼음이 계승하는 자, 여기서 안부를 확인한다고 돼 있죠. 이거를 하면 됩니다. 가죠. 원래 콜트합으로 가면은 동료가 안 따라오는데 일단은 걔는 따라와요. 그 친구는 그 팔로워는 따라옵니다. 문제는 난데 사다리가 점이네. 팔로워는 따라오는데 좀비도 오를지, 이게 멘티나로 연결되는 문을 열면은 그때 오거든요. 그때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데려가겠습니다. 이리 와봐. 자네가 여기서 많은 걸 해줘야 되네. 되게 게임이 어둡네요 갑자기. 여기가 아니구요. 반대쪽이구요. 왜 이렇게 어두워? 오늘따라 좀 많이 어두운데? 트위치가 생방송 킨 직후에 채팅창이 너무 안 떠서 조금 대기를 했습니다. 아예 안 뜨더라고요. 제 방송 송출 한 번에 댓글이 떠서 본 거예요. 들어가죠. 저번에 우리 도둑킴 버전2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프킴이었으니까 도둑킴이 여기서 순교를 하고 우리 레드가드로 탄생을 했는데, 아, 가도록 하죠. 참고로 얘가 더 강해요. 우리 삼신기의 힘을 썼기 때문에 템빨로 강해졌죠. 보시면은 이렇게 제 도둑킴의 시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피리가 있고 두키미가 있고, 이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돈 2만원과 벨핀의 문 열쇠, 쓴 장미, 아, 잔뜩 있어요. 절적인 파괴마법도 있고 이렇게 잔뜩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열쇠도 많고요, 소울잼도 많고, 유리아의 방 열쇠 검, 갈비뼈 엄청 많죠? 가져갑니다. 아, 오늘따라 게임 볼륨이 좀 꾸리꾸리한데. 참고로 비질런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음향이 저작권이 다 없는 노래를, 없는 게 아니라 저작권 허가가 된 노래를 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걸리지 않아요. 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방송할 수 있죠. 얘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올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적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료가 아무래도 사라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킹 힐터가 사라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뭐야? 저도 여기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현재 시체 나갈 수는 없고요. 가서 대화를 걸어야 진행이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다 말을 걸어보죠. 이거는 뭐 다 같은 대사만 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두 명이 있죠. 일단 올라갑니다. 여기는 안 열릴 테고 올라가서 못 올라가네. 여기 유리우스와 어둠의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얘는 다크소울에 나오는 그 친구죠. 니토, 묘왕 니토. 유리우스한테 먼저 말을 걸어보죠. 너도 대사가 없으면 좀 곤란한데, 너까지 없는 건? 아휴, 가자. 도화뱀의 뱃속으로 들어가라. 바람을 여행자여, 저주하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디스가 함께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도화뱀의 뱃속으로 들어가라. 갑니다. 1회 에피소드 1에 나온 보스죠. 몰락발 드래곤 타입. 라마의 혈통 추가됐다. 이렇게 에피소드 4에 진입을 합니다.
너무 이게 얘네가 더빙이 안돼 있으니까 더빙되는 모드가 많잖아요. 좀 당황스럽네요. 마술사다. 속은 노드 견습 마술사인가 소환업이 실패라도 했나? 이곳에 오다니 어지간히 멍청하고 문화가 상상되게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군. 얘한테는 뭐다 들을 필요 없죠. 이제 이 비질런트에 대해서는 깨는 법은 알고 있으니까. 마르크의 눈동자 가져가고요. 여기를 캐스트 모드요. 이 모드가 캐스트 모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퀄이 높죠. 굉장한 모드예요. 그리고 버그도 거의 없어요. 방송으로는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 보는 맛이 딱날 겁니다. 여긴 보스나 스킬 이펙트부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모드랑 차원이 다르죠. 노예 상인의 메모. 아니, 노예 상인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 하드코어 유저들이 등판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차차 진행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죠. 일단 일로 와서 여기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길인데 오른쪽으로 가서 이것저것 챙길 수가 있어요. 우선 지금 보시면 에보니 워리어가 없어졌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저기 문을 열면은 들어오게 되는데, 아, 그러면은 바닐라로 하시다 넘어가시는 거면 이 모드가 좋죠. 이 모드가 바닐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아요. 다른 모드는 약간 좀 선행 모드가 많이 필요한데, 이 모드는 포스로다에 대한 음성 모드만 깔아주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할수 있죠. 그리고 지금 최신판은 모르겠는데, 목소리 더빙이 된 거는 안 까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먼저 깔았던 사람들이 버그가 많다고 깔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로 하시면 여기에 기묘한 모래더미가 있고, 여기가 나중에 엔딩을 본 다음에 활성화가 돼요. 다르세 성스러운 모드, 이런 못이 있는데, 이게 뭐냐, 포션으로 들어가시면은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지구력, 체력 이런 식으로 드래곤 소울 이런 거 전부 다 있어요. 먹어주면 도움이 되죠. 이 친구, Keep your 이 distance. 모드에서 나오는 동료죠. 아미엘경 데려가겠습니다. 그대의 검과 방패가 되겠소. 이 친구 놀랍게도 지금 한손 무기만 들고 있는데 쌍수형이에요. 저 써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당연히 건방일 줄 알았는데 쌍수형이더군요. 가도록 하죠. 이리 오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일루. 저 구석 같은 데서 돌아봤는데 상자가 있긴 한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골드 몇 개랑 락핀 몇 개, 그리고 쓸모없는 최하급 포션 몇개 이런 식이라서 굳이 둘러볼 필요는 없어요. 저급 소울잼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일로 오시면 여기서 게스트를 받을 수 있죠. 이 콜트하브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이 정도 구미였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있고, 작은 섬이라던가 이 끝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몬스터가 있고 퀘스트가 있어요. 전부 다 알차게 꽉꽉 차 있고, 둘레도 있고, 안에 성도 있고, 정말 알차게 차 있기 때문에 이네 갈래도 전부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처음에 하시면은. 그래도 하다 보면은 너무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다 보면 다 넘어갈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진엔딩을 보는 게 번거롭다는 건데, 모르면은 못 보는 그런 구도라. 어디 마사? 가족의 묘를 발견하면은 연락해 주지. 전이 퀘스트를 하고 얘가 그다지 도움이 된걸못 봤는데, 얘 묘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일로 오시면은 게스트 모드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마을이 나오죠. 일로 오시면 워터브런트 지역, 얘 다크소울에 나오는 온마주가 돼 있죠. 온슈타인이라던가 여기 하이데이 기사 같은 거. 퀘스트 모드가 유료하면은 얘네가 가장 먼저 될것 같은데, 이 모드는 워낙 퀄도 높고 저작권 침해가 좀안돼 자유로운 노래를 써서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다크소울 때문에 프롬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작권 문제로 들어가죠. 바롤. Take a 이 look. 친구는 에피소드 1에서 제가 죽인 친구죠. 근데 저를 기억 못하네요. 잠깐만, 나 기억 못하는데? That spell looks dangerous. 아니지, 아, 내가 순교를 해서 이거에 호환이 돼서
내가 안 죽인 걸로 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친구는 그런 거 없네요. 내가 죽인 걸로 나오네요. 순교를 한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내 죄를 청산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포션이나 좀 살까? 아, 궁극 치유가 있으면 좋은데 질병 가져가겠습니다. 질병 락피 40개 가져가야죠. 무조건 가져가야죠. 락피 중요해요. 가져가고 인챈트 무기도 쓰니까. 금목걸이 반지 팔아줍니다.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팔고, 이 모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멋있는 장비가 되게 많아요. 장비가 정말 많습니다. 장비 모드보다 웬만한 모드보다 많아요. 자, 지금 삼신기를 적용시킨 갑주를 입고 왔는데, 이제 별쓸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깜짝이야. 얘들이 가끔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애도 있죠. 별로 약해요. 얘네 다 죽여도 문제는 없는데, 긁어부스럼 내지 않기 위해서. 이쪽 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시면, 이쪽을 보시면은, 볼로우의 집이 있고, 네, 볼로우의 집이 있는데, 여기, 이 볼로우가 자주 쓰이는 동료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화살이 자동으로 생산이 되고요. 데미지도 전류네요. 거기다가 세 발씩 쏩니다. 활을 쓰는 궁수인데, 공격을 세 발씩 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갑시다. 나 그래도 궁수 싫어하는 관계로 붙어서 싸우는 친구들이 좋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옛 우물 폐가 있고요. 저기 두 군데는 그다지 뭐 없어요. 여기 조반 이게 중요하죠. 에피소드 1에서 아내를 살해당하고 스쿠마 중독에 빠진 그 친구죠. 조반니 This one 마르소 chooses to be 마르소 more careful 여기 있습니다. with his 벌을 받아서 spells. 고향이 됐네요. 원래 다 고향이지만 얘한테 대사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 뭐 누른다고 해서 뭐가 바뀌진 않아요. 그냥 스토리만 알려주는 용도고 퀘스트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만들어 놨을 뿐. 여기서 퀘스트를 찾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죠. 아 비켜봐 This 조반니. one thinks 근데 you 너 should 언제 be more 왔어요? careful with your 레몬이 씨? spells. 얘 언제 왔죠? 갑시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서는 이곳이 있어요. 얘는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때려주고요. 노예 상인의 집 여기죠. 여기서 아마 퀘스트를 받는 게저 볼로우랑 이 문을 여는 퀘스트 그리고 이거 이렇게 세 개가 달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가죽이 있죠. 이 가죽도 사용 아이템으로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죽 먹어주면은 지구력이 올라가요. 노예 상인의 메모. 음침한 음유시인 재미없는 이야기에 허접한 이야기꾼 음유시인가 만난 적 있나 봐요. 여기를 이걸 열어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 이게 열어줘야지 줘야지 우리 양파기사 나인디바인으로 나오는 양파기사가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도와줘야지 보일 때마다 도와주는 게 좋아요. 동료는 매 이곳에 있는 거야. 노예 상인에게 붙잡혔다. 동료를 쫓아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죠. 우리 배가 뭐 있죠? 갑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 적으로 만나요. 이게 얼굴에 거머리가 있는 건데 병에 걸려서 그런 거죠. 거머리가 얼굴을 씹어먹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의 몬스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 징그러운 거, 랜드러너. 먹는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샌드러너? 투명화. 이건 괜찮죠. 흡혈귀 가루에 같은. 이 샌드맨 여관인데. 말이 여관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만 여관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간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무래도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시면 아까 상인 말고 일 말고 일로 가서 에보니 워리어 같이 다니니까 든든하네. 이쪽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대장간 붉은 녹.
이 모드 자체에 대장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외에는 아, 두 군데 더 있는데 찾기 어려우니까 이 가기 가장 편하고 여기 좋죠. 여기서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의 레벨이 낮아서 삼진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얻은 장비를 쓰고 싶은데 삼진기를 쓰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강화하면 되죠. 이 친구한테 대화를 걸어줍니다. 얘는 꽤 멀쩡한 친구라 노도 있네. 이런 것도 팔아요. 이거는 양손 무기겠죠? 대장장이 전쟁 망치. 락핏 내놔. 아직 그렇게 살만한 아이템이 있진 않네요. 에보니 망치, 전쟁 망치. 어디 팔아볼까 이제? 우리 방패부터. 진압. 진압? 아! 야! 아, 됐어, 너 가져. 아, 이 자식, 이거 밑장 빼기를 하네. 그래서 가져! 줍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건데, 여길 가는 열쇠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나오죠. 일단은 여기 온슈타인한테 말을 걸면은, 날벌레에 대해 알려주게, 날벌레가 있어서, 잡을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오블리비언에 나오는 녀석이라 그러는데, 저 오블리비언 안에서 잘 모르겠네요. 요새 들어가는 방법 알고 있나? 경비대장에게 열쇠를 뺏어와라. 감시탑이 있다라고 하죠. 스탠다르 경계병을 보지 못했나? 경계병 그 연약한 놈들 말인가? 좀 전에 날벌레에게 싸움을 걸었지. 비명이 들려왔고 그게 끝이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주제 파악하는 게 좋을 테지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 이미 가서 날벌레한테 죽었다는 거죠.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날벌레를 만날 만한 금방 죽은 애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 내가 이 퀘스트를 할때 하기 중간 단계에서 이미 한번 소실이 전부 됐거든요. 알타노에 의해서 전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죽은 스탠다르는 알타노. 그 전에 죽은 보스라던가 그런 애들도 있고. 가장 마지막에 죽은 게 알타노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죠. 일단 감시탑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시탑으로 가서 경비 대장에게 여기가 아닌가? 반대쪽이었나? 퀘스트 모두 입문하실 거면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고, 이거 이상 가든 뭐든 없고, 이게 사양을 좀 많이 먹어서, 특히 CTD가 좀 생기는데, 한번 깬 다음에는, 이거 아니면 아무래도 포가튼 시트라던가, 클라워크가 있는데, 포가튼 시트는 번역이 전부 돼 있는 건 아니니까, 클라워크가 낫죠. 올라가서 일로 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아세초 좋아 잡은 거야? 아 잠깐만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됐어? 그래. 베렌 요새 열쇠 이게 요새 금반지 좋지 갑니다. 요새 열쇠를 준다는 거는 요새를 가라는 뜻이죠. 이 게스트 진행에서는 아니, 너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불안하다. 잠깐만요. 됐다. 조금만 키울게요. 됐다. 내 컴퓨터 소리를 약간 키웠습니다. 잔잔한 게 좋아. 여기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스카이림은 전체 음량이 다른 게임보다 훨씬 낮아요. 아, 사양 걱정 없는 건 좋지만, 이게, 스카이림 자체가, 네, 모드 깔면은, 진짜, 최신형 컴퓨터가 아니라, 무슨 i9, 아직 나오지도 않은 컴퓨터 써도 이건 튕깁니다. 예, 정말 무서운 게임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써도, 튕길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 자체가. 옛날 게임인데, 거기다가, 최신 그래픽에 맞는, 옛날 사양의 보급형 컴퓨터에 맞춰진 사양인데, 거기다 최신 그래픽에 맞는, 하드코어한 모드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못 버티고 튕겨버리죠. 컴퓨터 버텨도 게임이 못 버텨요. 가시면은 양쪽이 있는데 여기가 베린 요새죠. 아까 지키고 있던 여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벌레 몇 마리 나오는데 벌레를 보고 싶진 않고요. 앞으로 마지막에 많이 나오니까 일로 가서 진행을 합니다. 빵도 먹네 얘네. 아, 좋구만. 잡몹들은 오래 보고 싶지 않은 관계로 빨리 해치우겠습니다. 난이도에 비해서 많이 약하네요. 삼신기로 그런가?
장비도 얻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사제도 안 되지. 가죽끈.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라마의 혈통 이런 거 말고 눈부신 화염 마법이죠. 모두 전용 마법이에요. 조금 못 찾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이런 거 봐도 다 똑같이 생겨서 모두 전용 마법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일반 책이랑. 데이드릭을 왜 끼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약한데 아이템이 아까